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드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타블릿으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보여지는 사용 프로그램은 포토샵입니다. 새해의 특집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포즈를 좀 색다른 걸 하고 싶네요. 일단 귀여운 밑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저랑 평구님이 주인공이죠. 밑그림을 연하게 해주고 그 위에 다시 깔끔하게 선을 그려봅니다. 이 포즈가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뭔가 제가 의도한 새해용 그림을 그리기에는 아닌 것 같네요. 이건 다른 데 사용하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밑그림을 싹싹 그려준 후에 제가 한복을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참고할 한복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김태희님이 주인공으로 나온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 나온 한복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색감만 참고하려고 했는데 아예 자세 자체를 다 참고를 해버렸어요. 평구님도 왼쪽에 조그맣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선을 다시 깔끔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니고 제 캐릭터인 신나들의 캐릭터이니까요. 제가 너무 과하게 미화를 해서 그려도 놀라지 마세요. 저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림일 뿐인 거 아시죠? 우리 엔젤님들은 똑똑하니까 오해 안 할 거라 믿어요. 캐릭터는 캐릭터일 뿐. 하하. 하하하. 머리카락도 신경 써서 샥샥 그려줍니다. 보기에 지루하실까봐 제가 편집을 3배속, 6배속으로 편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컷편집밖에 할 줄 몰라가지고 끝까지 완성시킨 편집 영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아마 온전히 제가 다 해서 끝낸 영상은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놀이개도 샥샥 그려주세요. 예쁜 한복을 만들어서 입게 된다면 놀이개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한복을 꼭 갖고 싶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스윙팩토리에서 예쁜 튤립 원피스의 도안도 구매를 해왔어요. 저고리도 따로 만들어서 겹쳐 입고 그렇게 다니고 싶은데 그 영상은 아직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언젠간 꼭 만들고 말 겁니다. 자, 귀여운 편집 고양이도 라인을 그려주고 뒤에 스케치 레이어를 가려주면 짠! 깨끗한 라인만 보이죠? 이제 1년 전에 그렸던 성탄절 그림에서 피부색을 가져옵니다. 피부를 쓱쓱 칠해주고 한 톤 어두운 색을 골라서 명암을 표현해줍니다. 머리카락도 칠해주고요. 저는 이렇게 컴퓨터로 색칠 공부를 하는 기분이에요. 머리카락이 밖으로 안 삐져나가도록 가장자리부터 얇게 쓱쓱 칠해준 다음 브러쉬를 굵게 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칠을 해줍니다. 저고리도 꼼꼼히 칠해주고요. 칠하면서 사실 한쪽 구석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역시 작업은 새벽이 꿀이네요. 뭔가 집중이 잘 되고 편집을 하고 있는 지금도 새벽 3시 34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치마도 칠해주고 저고리 끝, 그리고 예쁜 놀이개. 그림인데 보여볼수록 참 한복이 탐난단 말이죠. 빠뜨렸던 눈도 잘 묘사를 해줄게요. 초롱초롱, 동공, 그리고 생명을 넣어줍니다. 생기있게 볼터치도 마음에 들 때까지 가득 칠해줘요. 색도 연하게 조절해주고 머리카락을 찰랑찰랑하게 해줍니다. 편집고양이님도 칠해줄게요. 눈을 번쩍 빛내는 귀여운 모습. 분홍 턱받이 대신에 한복을 입혀놨으니까 한복을 분홍색 톤으로 칠해줄게요. 추파를 추하고 던지고 있고 전신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림자도 표현해야겠죠? 볼터치도 넣고요. 참, 그리고 빠트린 나들의 눈썹도 칠해줍니다. 그림은 다 됐는데 이제 허전한 뒷배경을 메워줘야겠죠? 한복을 입어서 경복궁이 떠올라 검색을 했다가 한국 민속촌을 다시 검색했어요. 선택한 배경을 적당히 배치를 해주는데 평고님 너무 둥둥 떠있는 모습이 이상하니까 조금 내려줍시다. 그리고 나들의 한복에 옷깃이 비어있네요. 아까 전에 배경을 흰색 해놓고 칠을 해가지고 그랬나봐요. 다시 잘 칠해서 메꿔주고 칠할 때 삐져나온 지저분한 부분들을 싹 한 번씩 훑어보면서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배경도 실제 사진이다 보니까
각종 필터로 뿌연 효과를 줍니다. 짠! 그림 완성! 새해 맞이 한복 입은 나들이와 편집 고양이를 한 장 그려봤는데 굉장히 미화가 많이 되어 있죠? 다음번 그림 그리기 영상은 반대로 편집 고양이님을 진지하게 예쁘게 그리고 나들이를 조그만한 캐릭터로 그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그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님들 오늘도 내일도 늘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